안녕하세요, 톡신입니다. 오늘은 벚꽃 코랄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. 점점 봄이 오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? 이 기운을 맞아서 우리도 같이 꽃이 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. 벚꽃놀이 갈 때 할 메이크업이 고민이시라면 당장 이 메이크업을 해보세요. 벚꽃의 핑크 코랄 기운을 담아 싱그러워 보이는 메이크업이에요. 벚꽃나무 밑에서 셀카를 찍는다면 이 인생 셀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먼저 피부 표현은 하고 시작할게요. 맨 처음 스틱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베이비 코랄 컬러를 눈 전체에 깔아줄게요. 다음은 팔레트를 사용해볼 건데요. 아까 썼던 스틱 섀도우 코랄릭 피치 컬러인 가루 타입 섀도우를 쓸게요. 컬러가 좀 더 진한 것 같아요. 그 다음 코랄릭 브라운 컬러로 안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. 라인을 생각하며 그려주세요. 언더도 잊지 않고 칠해주세요. 그 후 버건디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.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에 꼼꼼히 칠해주세요. 그 다음에 뒷 아이라인 꼬리를 빼줄게요. 부드럽게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그려줄게요. 아이라인 그려줬던 라인을 따라 한번 섀도우로 칠해주세요. 언더에도 얇게 선을 한번 그어주세요. 그 후 경계가 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. 언더도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애교살을 그려줄게요. 이거 새로운 발견인데 이게 좀 더 별총총 베이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색감이 예쁘더라고요.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섀도우로 더 반짝임을 더해주세요. 눈 앞 코너를 감싸듯이 펄을 얹어주세요. 다음에 뷰러도 비릿비릿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항상 그려주는 조합으로 눈썹도 그려주세요. 그 후 렌즈와 마스카라도 껴주세요. 그리고 빼먹었던 애교살도 만들어주세요. 이제 볼 터치를 해볼 건데요. 코랄릭 피치와 코랄릭 가바나를 섞어서 두 뺨에 물들듯이 터치해주세요. 상기된 소녀처럼 콧잔등에도 볼터치를 살짝 올려주세요. 그 다음 턱살을 파괴하기 위해 쉐딩도 팍팍 넣어주세요. 코도 작아 보일 수 있게 콧등, 콧망울, 입술도 두툼해 보일 수 있게 쉐딩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포인트도 한번 넣어볼게요. 저는 핑크핑크한 글리터를 선택했어요. 속눈썹 풀을 붙이고 싶은 영역에다 콕 찍어주세요. 그 다음에 조심조심 글리터를 얹어주세요. 이러면 간단하지만 정말 예쁘고 포인트가 되는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립도 아이 메이크업에 맞게 핑크 코랄로 연출해줬어요. 그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오늘은 벚꽃 코랄 메이크업을 들고 와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딱 다가오는 봄에 하기 좋은 핑크핑크 코랄코랄한 색조로 여심과 남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메이크업이었습니다. 메이크업 이쁘게 하시고 벚꽃놀이도 가셔서 인생 셀카와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. 이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!